그래서 한 스무 살까지는 이제 학습기로 보고, 그 다음 이제 그 나이는 제가 요즘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한 40까지는 이제 가정을 기르는, 그리고 이제 한 60까지는 이제 자기 이제 사업을 이루는, 사회에 기여하는, 그리고 이제 60 이후는 임석이 수풀에 깃드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출가를 해요. 다 버리고 이제 자기를 찾는다. 그래서 출가하는 시기, 임석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행을 다니고 뭐 이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그리고 뭐 죽음을 맞이해서 뭐 하러 뭐 어디 다니는 거, 그게 보장되어 있는 데가 인도죠. 그래서 그이 수도승들, 별의별 희한한 수도승들이 먹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 주는 거야. 그렇게 너를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더라. 그래, 먹고 살아라, 그렇게. 그래서 동양의 문화가 있고, 주는 거 공짜로 주고, 너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봐. 그 대신 먹여주는 건 우리가 해줄 테니까 해줘. 이게 주고받는 거죠, 서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그딴 짓 해서 뭐해, 그게 아니고 뭐 그래도 먹고 살아, 이렇게 먹고 살아라, 이런 게 보장된 겁니다. 정말 그 이제 60, 이게 임석이에 잘 살아야 하는데, 임석이에 도사 수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참 임석이를 참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양생이라는 말다 아시죠? 자기 생명을 기른다는 얘기죠. 노자는 양생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섭생이란 말을 씁니다. 섭생, 섭생하라. 섭생이란 표현이 노자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양생을 할때 이렇게 호흡이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건가 보는 겁니다. 흔히들 기공이라도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많이 하셨지만 연기라든가 운기, 운기 조식한다고 할 때, 운기. 이럴 때, 연단술이 양생의 요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도인지사, 이때는 요 마디촌째 있는 도자랑 같습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숨을, 공기를. 그렇게 해서 팽조가 50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고 납신, 옛날 것을 뱉고 새 것을 이제 들이마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호흡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호흡하고. 그 다음 요거는 이게 웅경초신. 곰처럼 자기를 모으고 새처럼 피고. 이겁니다. 피는 거죠, 이게. 이런 거. 곰이 제일 잘 움츠리나 보죠. 그게 제일 신기해요. 그 등치 큰 곰이 이렇게 모여든 게 이렇게 신기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보기에는 뭐 겨울잠 잘때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있는 모습, 그런 걸본거 아닌가도 싶어요. 곰도 이렇게 피면 엄청 큰데, 곰이 핀건안 보고 이게 오므라든 걸 보고, 오히려 새가 조그맣지만 날개를 펴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크게 내리는 거죠. 완전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이건 쪼이고 스트레칭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래 살길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어요. 양형이 아니라 껍데기죠.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자는. 확실하게 문장에 나와요. 오히려 여기 나오듯이 양신하라고 합니다. 양신. 전통적인 용법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를 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형신. 그런데 장자는 양형이 아니라 양신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요즘 시로게 한다면 이제 진짜 육체와 정신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00년 산 팽조의 물이 제가 사실 쓴 책이 이겁니다. 이게 그 책이에요. 장자 기화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신과 형은 이제 대비가 되는데 요즘 시로 얘기하면 심신이죠. 형신이니까 아 심신 거꾸로 됐네. 신형이네요. 마인드 앤 바디인 것이죠. 이 중에서 선택하라면 신으로 간다 얘기입니다. 사실 형체도 중요는 해요. 그런데 결국은 정신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도 보면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좀 나쁜 병이 걸리거나 또는 이제 이럴 때 정신이 무너지면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은 뭐 눈 한 짝 멀고 이럴 수도 있고 뭐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탈라고 이런 경우 있고. 뭐 암도 많이들 걸리고 이러는데 주위에서 뭐 그거를 정신적으로 잘 이겨내는 경우는 이겨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신이 무너지면 결국 못 이겨내는 거 모르겠어요. 어떤 게 서는지 몰라도 참 그래서 늘 이제 그런 경우 있을 때 그 제가 위로하는 방법은 저기 마음 이제 굳게 먹으라고 뭐 그런 경우죠. 예. 얼마 전에도 뭐 눈이 갑자기 각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장님이 되는 거야 이게 각막이 뚝 떨어지더라고. 급성으로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고생하니까 그 어때요? 그랬더니 아우 진짜 마음으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예. 아무 일도 못 하니까 이게 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받아들이는데 다들 그런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여기 보세요. 슬프구나. 세상 사람들은 양형으로만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다고 좋게 그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구나. 아유 불쌍하다. 슬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외형을 꾸비려봤자 천하지형 외형을 길러봤자 뭐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판단이 있는 거죠. 장자만 하더라도.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에 비하면 부차적이고 오히려 외형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에 비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얘기죠. 복초 처음으로 돌아가라. 소주에서 처음처럼이라는 게 있죠. 처음처럼, 이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주장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거, 노자가 얘기하는 복명. 똑같이, 자기의 생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요 명이라는 게 운명. 이라기보다는 생명입니다. 자기의 최초의 생명으로 돌아가라. 그겁니다. 그게 너무 주제가 좋지 않느냐. 네? 이 복초의 얘기를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순수한 기, 순기를 지키는 것, 순기지수야말로 양기고 양생이다. 라는 게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성이 온전해져서 본래의 정신성을 회복하고 결국은 외물이 자기를 간섭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이 잡기, 어지럽힌 기를 버리고 이 천지 순기, 여기 순기 말씀드렸죠. 이 순기를 회복하는 것은 결국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도덕적인 본성을 되찾자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연독 이위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장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을 합니다. 특히 요 독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할 때 번역할 때 쓰는 독자가 보면 한의학에서 인맥 동맥 들어보셨죠? 맥이 여기 몸 뒤에 있는 것이 동맥이고 앞쪽으로 이렇게 사람 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동그랗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 길을 돌린다고 할 때 이제 동맥을 통해서 이제 인맥으로 이렇게 뺑뺑 돌 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길을 돌린다고 할 때 이것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왕구지는 이제 의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단하고 기공하는 거랑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해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게 스님인데 장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감산대서가 해석을 할 때 이 독을 오히려 이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리로서 자리를 따르면 된다 이거죠. 그건 마음 편하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님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구절이 나오는 게 이게 여기 있어요. 진이는 발 뒤꿈치로 숨을 쉬고 보통 사람 목구멍으로 숨을 쉰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것조차도 아까 감산대사 같은 경우는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괜히 진짜 어떻게 발꿈치로 숨을 쉬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진인의 마음은 태정해서 크게 안정되어서 그 만물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일용심을 가져라, 평정심을 가져라 이렇게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또 기공이나 연자술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로 닦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기를 이것저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질과 상반된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자는 분명히 양신지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생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양형이 아니라 양신이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이 신기라는 표현도 써요. 아주 이게 정신적인 기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신기는 형해. 요 형해는 별거 아니에요. 형은 요 형체면 해는 해골. 왜냐하면 머리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요 해,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해골을 이거를 이런 몸뚱이와 이제 그 해골이죠. 예, 이거 이런 것과 반대돼서 신기란 말도 씁니다. 이야, 이런 걸로 봐서는 결국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물에 상반되는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 장자는 마음을 닦기 위한 것, 정심, 고요한 마음을 위한 수양의 조건으로 길을 내세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기하는 거죠. 길을 평온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양생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즘식으로 아주 천박하게 얘기한다면 스트레스 없는 게 최고다 이거죠. 근데 평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의 마음 물과 같이 고요함으로써 천지와 만물의 거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다행히 길을 평온하게 한다. 주 40번을 보면 여기 평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기하라는 얘기예요. 평기. 그리고 요 순심은 뭐 마음을 순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 길을 예. 전에 길을 수련할 때요. 예. 그 이제 그 조심이라고 해가지고. 예. 마음 훈련을 우선 많이 그 강조하거든요. 호흡하고 마음 예. 마음을 그래 이제 그때 뭐 기공 같은 거 이런 거 배우고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 내가 뭐 아주 공기 맑은 그 태백산 위에 지금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태백산 위에 있는 거를 정신을 집중해서 그 허공에 있는 태백산 위에 기를 받아들인다. 예. 이런 정신을 거기다 집중해가지고 기공 훈련을 해야지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심, 조심,
이게 아주 굉장히 그 기본 훈련의 기본으로 엄청 많이 그 강조를 해가지고 들어본 기억이 나요. 예, 예. 역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란 그거죠. 예. 그거를 바로 장자는 심재라고, 이 마음 닦기, 마음의 재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이 표현이 참 장자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사의 재가 아니라 마음에 가련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재는 귀로 듣는 걸 그만두래요. 표현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들으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듣지도 말래요. 귀로서 들으래요. 귀로서. 뭔 소린가? 소리란 귀에서만 멈들 뿐이고, 그리고 마음이란 대상에서, 외물에서만 머물 뿐이라는 겁니다. 맴돌 뿐이라고. 그러니까 소리가 없으면 귀는 들을 수 없고,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없으면 마음을 생각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걸 다 떠난 귀로서 인식해야 한다 라고 장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 사실 참 제가 어저께 1차 교정을 보냈는데 제가 동양의 정신과 심론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뭐 3년 전에 거의 편집이 끝났는데 출판사에서 미루고 미루더니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양의 정신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정자, 신자 문구 하나씩 밝혀내고 근데 이 정신은 사실 노장에서 중요합니다. 이 논어나 맹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것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그 심성의 이제 수준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노장에서 정신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씩 하다 봤더니 또 저기 그 대학원생이 그 순자급 빼놨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순자 그 정신론을 써다 보니까 엄청 또 재밌더라고요. 썼어요. 그 당시 심도 관련이 돼서 마음에 대해서 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씩 다 했는데 또 맹자의 심이 빠졌다고 또 그거 쓰래요. 대원생이. 그래서 아이씨 그 할게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뻐졌어요. 그래도 책이.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안 게 뭐냐면 좀 이따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음 심자 자체가 그다지 고문해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욕심의 발원지이기도 한 거예요. 욕심의. 욕심의 심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심보다는 더 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심들은 아직도 수양의 대상인 거예요.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마음이란 대상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대상들을 떠나봐야 한다는 생각을 장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귀는 그러니까 소리는 귀에서 머문다. 이거 몸의 감각성 그러니까 이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음은 부. 요 부는 이제 1대1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저 부가 뭐냐면 뭐 제가 이제 사과하면 사과가 앞에 있을 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저 부는 요 부자. 요 부자요. 이게 그 사실 저 부자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계약하고 그럴 때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에 갖고 있고 이쪽에 갖고 있고 딱 맞췄을 때 맞추는 거 두 개 A, B가 딱 맞았을 때 아, 그 사람이구나.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제 자식한테 야 이걸 갖고 가서 누구한테 돈 받아 할 때 그 자식이 가지고 가서 이거 제가 아들인데 이거 갖고 있어요 돈 주쇼 하면 어 맞네 너한테 줄게 얘들 예전 껐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A, B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런 점에서 이게 부응한다고 할 때 부합한다고 할 때 요 내용이란 얘기죠. 이게 두 개가 바로 이런 것을 아예 벗어나서 통비의 세계로 나가라고 장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통비는 통빈만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양신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 중에 아주 관조의 상태이죠. 따라서 이건 진리라고 했지만 도예요. 도란 이 텅 비움을 모으는 것뿐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텅 비우는 것이야말로 심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이런 한계를 벗어나서 참된 인식을 해야지 된다 이거죠. 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귀가 결국은 텅 비어져야지, 귀를 통해서 텅 빌 수 있어야지 우리는 고차원적인 세계로 넘어설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귀는 몸을 넘어선 그 무엇이고 그리고 또 마음을 넘어선 그 무엇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수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요때 이 성심은 나쁜 뜻입니다. 그런데 저 마음심자가 들어가니까 불교적 영향 때문에 저 성심을 좋게 해석한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돼요. 그 수많은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유학자들도 저 심자가 나오니까 심자 좋게 보려고 했지만 요 장자 맥락에서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마음, 편견이란 뜻이에요. 편견. 마음을 이루고. 왜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텅 비게 하라고. 텅 빔이 더 중요한데 마음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요? 마음이 이루어진 것은 주가 아니고 독단이니까 안 되죠. 오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워야 하는데 왜 안 비우고 있냐 이거죠. 여기 유도지퍼. 이게 도란 허를 모으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때 관용적인 표현인데 오직 도는 허를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해도 되지만 강하게 도란 허를 모으는 것일 뿐이다. 이게 뒤에 딱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이야말로 심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에는 보면 이렇게 일기에서 논인다. 유호 천지지 일기, 천지의 일기에서 논인다라는 표현 또는 태어에서 논인다. 이렇게 허자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장자가 얘기하는 이제 기론의 아주 핵심입니다. 허를 모아라. 맹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덕적이죠. 집의라고 얘기했어요. 의, 인의의 지에 살 때 의, 오를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자는 집의가 아니라 집허. 너를 자꾸 비워라. 이거 비움을 또 모으라는 표현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운 거니까 버릴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비움을 모으는 거예요. 집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의 세계는 이렇게 물질로 해석될 요인도 많지만 결국은 이 기가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관이 뭐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고대 사고방식인데 이게 뭐 오늘날의 현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고대에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의 물질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물질들이 아니라 물질이 아예 살아있어요. 무랄론이에요. 무랄론. 그래서 무랄론이라고 번역합니다. 필로지즘. 그들이 얘기한 그 필레라는 거는 살아있어요. 물질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식물이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동물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식물도 생각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도 호흡하잖아요. 왜? 호흡한다면 생물이고 호흡이라는 건 뭔가 대사의 작용이고 대사의 작용은 뭔가 정보의 전달이라면 나름대로의 우리가 정의하는 생각이 아닌 것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만 하더라도 식물에 당연히 영혼이 있죠. 푸시케니까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 없으면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의 개념은 호흡이 있는 건 그러니까 정신인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도 자기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식물은 정신이 없어지고 동물만 있어지는 꼴이 난 겁니다. 번역사적으로는 아주 재밌어요. 그 아까 얘기한 푸시케 있지 않습니까? 사이코, 사이키 할 때 푸시케가 푸시 숨을 쉬는 건데 그게 라틴어로 가면서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아니마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그 아니마가 바로 애니멀의 번역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마는 영혼의 뜻인데 애니멀은 움직이는 것들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혼을 가진 거는 움직이는 것만 가진 거예요, 이게. 그게 서양식 이제 애니멀의 탄생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게 그 만화 아니에요? 만화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죽어있는 게 살아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뜻 아닙니까? 애니메이션에게 죽어있는 걸 살아 만든다. 영혼을 부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움직이는 거에 치중됐으면 애니멀이 나왔겠습니까? MR은 명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영혼을 가진 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뜻이 된 서양의 역사고, 동양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구별은 안 했죠. 동식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고 움직이지 못하는 건 부자유하다. 그거 엄청 오만한 생각인지 아시죠? 식물의 형입니까? 동물의 형님입니까? 식물이 훨씬 더 오래됐죠. 동물은 식물을 먹고 기대해서 태어난 것들 아닙니까? 진화론적으로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동물은. 진짜, 예.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식물이 얼마나 동물을 갖고 놉니까? 벌 보고, 야야야, 우리 좀 이렇게 절로 멀리 가서 퍼지게 해줘, 이렇게. 예. 사실 식물이 대단한 거죠. 식물의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된 거고, 종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동물의 종 비교도 못 합니다. 식물이. 그러니까 이 지구의 주인은 오히려 식물이었죠. 근데 그 세계는 빼놓고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이 설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동물이 구성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 그리스에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구별 안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식물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푸시케가 있다고 숨을 쉬니까. 그런데 이제 안 된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기라는 게 얼마나 폭넓은 건지, 그리고 그것이 뭐 하더라도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기가 빠지셨어? 뭐, 너 기 좀 차려. 기운 좀 차려.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서로가 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많아요. 분위기도 깁니다. 그것도. 아니, 왜 그래? 이거 기운이 왜 그래? 이거 이렇게. 그리고 사람은 또 희한하게 또 그걸 잘 알아요. 말로 표현을 못해도 그걸 잘 알아듣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로는 장자만이 아니라 공자도 혈기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맹자도 바로 도덕적인, 아까 집의 얘기할 때 바로 이 호연직이란 말을 씁니다. 맹자도 얘기해요. 그 얘기하기 힘들지만 자기가 잘하는 게 호연직이를 기르는 거래요. 양 긴데 양 호연직이라고 표현을 써요. 맹자는. 저게 뭐냐면 호, 크다는 얘기죠. 아주 큰 길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백산 꼭대기에 오는 맑은 기운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기른다. 사실 얘기하면 맹자도 괄괄하고 실천주의자고 박력 있고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야. 이거 기른 거야.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고백인 거예요. 야, 내가 뭐 배포 있고 심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도 이게 그냥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모자란 사람이고 그 샌님이야.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게 양 호연지기 그 큰 길을 잘 길러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도덕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도덕적인 용기야. 그거를 잘 길르면 군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잘 통해요. 그리고 특히 너무나도 웃기는 게 보세요. 호연직의 끝에 나오는 구절 기억하십니까? 그거 억지로 기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온 얘기가 그거. 그 빨리 자라라고 송나라 사람이 뽑아줬더니 다 말라 죽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기르는 거 쉽지 않아. 그게 무슨 뽑아준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야. 그게 지가 알아서 자라야지. 따라서 두고두고 보면서도 그걸 자꾸 길러야 돼, 이거. 그래서 유학자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호연지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길러줘? 자기도 갖고 싶지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호가 연애부터요, 기회부터요. 예? 호가. 예. 연애분나, 기회분나요. 큰 기회요. 오, 요거요? 아니, 저희 연자는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에도 붙어도 돼요. 이를테면 뭐 저렇게 크게 이게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연자, 연자가 붙으면. 그걸 그거를 이렇게 요거 큰 기란 뜻이에요. 이게 호연은 그러니까 무슨 글자 끝에서 연자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예, 형용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기른다고 하셔서 저는 연자가 기르는 것도 있나 그랬죠.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은 이제 그렇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그냥 그 실사가 아니라 약간 허사입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뭐, 막연하다, 뭐라고 할 때도, 뭐, 뒤에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럴 연자니까, 태어나다, 이럴 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태어네. 그냥 이때 태다는 클 때처럼 많이 쓰죠. 그냥 별일 없는 듯이 가만히 있어. 태어나다, 뭐 이런 것도 다 연자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태어나다 같으네요. 그래서 연용에서도 막 써도 돼요. 두 번 써도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뭐 자연으로 써도 되고 호연으로 써도 됩니다. 자연 이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두 번씩 이 말을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강조하는 거죠. 이다 호연 이연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하나 한 번씩 더 이게 붙여줘도 돼요. 이제 태연 이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형용사가 아주 형용사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형용사화된 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 그릴 수 있는 그 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형용사 뒤에 갑자기 소유격이 나와. 이상하죠. 그게 특이한 표현이긴 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 맹자는 장조와 다르지만, 요런 양신지도한 정말 통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자꾸 경지를 얘기하고,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것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뭐 길을 그냥 갑자기 물질이다 이런 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서양식으로 무슨 에너지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가 물질적일 수 있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를 물질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수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뭔가 현대화시켜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참 문학적으로 잘 그려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다못해 힘으로 본 적도 좋습니다. 너와 나 사이 흐르는 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연의 힘, 우주의 힘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줄게. 뭐, 하다못해 작게는 저 엄마 손이 약손이야 해가지고 그걸 심어주는 것. 사실은 사람끼리 얼마나 소중한 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유.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인가 저기 어머니 모시고 저 노래방 가서 저기 춤을 췄더니 우리 저 그 8살 밑에 이모가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술 한 잔 먹고 해가지고 아 춤 한번 춰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저도 이제 용기를 내는 거죠. 사실은 술 한 잔 먹었으면 못했을 텐데 그래서 춤추고 그랬더니 그 큰 이모가 너무 부러워하더라고. 너는 뭐 저 싫어하는 이모 있어요. 참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돌아가시면 꼭 이렇게 한번 터치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 헤어지기 전에 그 터치 문화요. 우리만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양놈들은 더해요. 저기 아시지 않습니까? 성인들 그 발가락 잘라가지고 터치하게끔. 그, 저, 성당마다, 소나, 잘라가지고, 여기, 잘라가지고, 놔두고, 여기, 이건 누구 손가락이니까, 거기다 입을 맞춰라. 뭐, 이런 식으로 만지게끔 하잖아요. 터치를 통해가지고, 서로가 이게 교감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게.
예. 그리고 이렇게 양신으로, 양형보다는 양신으로, 양형보다 양신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제 기론에 대한 이제 한국적인 전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올리죠? 네. 쫙. 예. 시간은 됐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게 아주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가 심, 성, 정 이렇게 써요. 이렇게 뭐 똑같이 옆으로 써도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만들었어? 이게 철학자들이 뭐 하는 것들이요? 아주 쉽습니다. 일단 쉽게 주자학적인 체계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은 너무 착한 거예요. 순선한 거예요. 일단 맹자식이죠. 본성. 아까 얘기한 대로 복초, 복성. 복성이란 말은 이제 당말의 이고란 사람이 이제 씁니다. 근데 그거가 바로 장자가 얘기하는 복초.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 복초. 그리고 노자가 얘기하는 복명, 이건 장자고 노자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주 순수하고 선한 건데. 근데 왜 사람들 마음속에서 약간 어지른 게 나오고 나쁜 게 나와? 라고 할 때 제시되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거는 유불선, 불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선악의 문제는 이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 성은 좋은 거고 정은 나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악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왜? 정이 없이는 또 성이 안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저 인의예지라는 도덕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단이라는 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게 측은하네. 아이고. 아, 이게 진짜 어른부터 하슈. 뭐, 난 뭐, 진짜, 사양지심. 이렇게, 그런 식의 그 정인 거예요, 정. 그래, 아이, 요즘 괜찮더라고. TV에서 나오더라고. 쪽팔려. 이런 식의 표현. 아, 쪽팔려. 이렇게도 안 살래. 수호지심. 에이, 나 이거 없어, 사러. 씨, 이거 안 받을래. 뭐, 이거, 굳이 왜 이렇게 사러 말이야. 어?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이제 창피하다 하니까 의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사실은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시비지심이 지지다냐 할 때 시비하니까 마치 지성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감정이에요.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어느 순간 저도 참 신기한 게 설명 못 하겠지만 이거 아닌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옛날 기억이랑 최근 기억 하나 얘기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그 스무 살 땐, 20대 땐데, 그 무슨 수영장에서 웬 고등학생을 그 거기서 아저씨가 그렇게 하나를 치더라고. 빨가벗고, 그 왜 탈의실에서. 어우, 근데 갑자기 그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가 설명은 못하겠지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옳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아, 저도 뭐 빨가벗고 있었지만,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아니다! 옷은 입혀놓고 야단쳐라!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랬더니 그 아저씨도 금방 깨닫더라고. 참 그렇다. 너 옷 입고 와.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옷을 벗은 상태에서 야단을 치면 이건 짐승을 야단치는 거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야단을 쳐야지 이게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는가 싶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 당시는 제가 왜 화가 났는지 몰랐어. 그리고 참 다행히도 그 아저씨도 내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맞죠? 옷은 입고 와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YMCA 종로에 있던 그 수영장이었는데 아직도 그게 생생해요. 제가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그건 아니더라고. 아무리
그 당시 어린 애들이지만 왜 걔를 빨가놓고 빨가벗고 놓고 야단을 치는데 저그 후에도 그런 거는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 후에 왜 그 데모하다 잡아가면 옷부터 빨개 벗겨 놓잖아요. 깜빵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일단 그 뭐라 그러나 인권을 그냥 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너 사람 아니니까 이제 짐승으로서 대우하겠다 빨리 불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일은 좀 부끄럽지만 저 나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갔더니 얼마 느려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음식점에서 이 젊은 친구들 쑥 들어가는데 자리가 꽉 찬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아유 뭐 어쩌고 하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했더니 주인 아줌마가 그 젊은 친구들 세수한테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나와가지고 먼저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뭐 어떡하냐고 이거 뭐 그때 아니래 괜찮대. 그래서 참 저도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들어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세실에서 우리 생선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이걸 시킨 것 중에 보니까 세 마리짜리인가 뭐 시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시켜줬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 그게. 근데 나이 든 사람이 그 저 생선이라도 안 시켜주면 내가 뭔가 또 싶더라고 그게. 그리고 그런 마음은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했죠. 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 갔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혹시나 먼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먼저 해놓고 그 다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오더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들이 더 즐겁네요 이렇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인사를 하고 가는데 아 참 잘했다 그 생선 세 마리 갖고 이게 너무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오랜만에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야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 뭐 저 그 돈 아끼지 말고 역시 생선 좀 시켜주자 이게 인사하고 할 줄 몰랐어요.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굳이 또 인사를 하고 가서 기분 좋았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게 그 사양 지심 아니었어요. 그게 사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보면 근데 그 사양 지심이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오히려 한 50대 된 아줌마들, 아저씨들은 사양지심이 있어요. 왜? 자기 엄마, 아버지를 금방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게 돼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멀잖아요. 자기 부모는 아직 젊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50대 후반부가 편해요. 그 식당에서는. 그럼 이제 노인네들 실수하는 걸 이해를 해주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마음의 교감들. 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저도 이 승질 부릴 때 있죠. 나쁠 때 있죠. 그게 바로 불쌍한 거고 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주자학적 성리학의 기본 틀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 심이 통제한다는 거죠. 심통성정. 이 주자학의 기본 명제인 겁니다. 마음이 성과 정을 통제한다, 통화한다. 선생님, 정을 뭐라고 쓰셨어요, 밑에? 불선. 불선? 불선, 선. 예, 예, 예. 예, 불선. 저, 예, 불선. 예. 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악이란 말은 너무 세니까. 왜냐면 이 정이 좋은 건데, 아이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이, 뭐, 아이, 저 노인네들 왜 주책이 아직 늦었으면 늦은 거지. 제가 늦게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이게 늦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어요. 이게 좀 민망하더라고. 나도 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이것 때문에 싸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단적으로 얘기하면, 처음 사람 만났을 때, 그 왜 뭐 진짜 뭐 동네에서 저희 깡패로 두드러 패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 이쪽 사람이 아 이거 뭐 이거 뭐 가져왔는데 좀 드시오 하면 응? 갑자기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 저 동네에 있는 뭐 호박이니 다 가져오고 된장 퍼줄 사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네가 뭔데 타지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의 이제 폭력이 되는 거죠.
그 간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잘 잡으란 얘기죠, 요, 이 정을.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거를 전통 용어에선 기라고 씁니다. 기. 이 기자 아시죠? 이거 기미 할 때 기입니다. 기미 할 때 이 기자입니다. 저 밥이 쉴 기미가 있다면 먹어도 됩니까? 먹지 않아야 됩니까? 먹어야지. 아이, 소화기가 괜찮으시죠? 예예예. 예, 예. 제가 늘 저기 어머니가 저 이거 셨니 안 셨니 제가 개코니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저는 먹어도 되는데 어머니 드시지 마세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돼지거든 괜찮아요 저는 그 정도 지금도 쉰 거 잘 먹어요 뭐 별 문제 없더라고. 예.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전화도 하시네. 근데 그거가 누구한테는 크게 상 그 안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미가 봐 선과 악의 기미 아닙니까? 선과 불선의 기미가 있어요. 그거를 잘 잡아라 라는 거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양기하는 것. 근데 왜 정이라는 말이 불선으로 해석이 되지요? 욕심이란 얘기죠. 그게 욕심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자학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바로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사람의 욕심, 인욕의 세계인 거고, 그리고 이 성이 바로 천리의 세계인 거예요. 바로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요 이렇게 교집합은 있지만 욕심으로 나갔다가는 이제 싸움 난다. 그리고 이거는 불선해질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의 표현 좀 뭐 어르신들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전통적으로 섹스를 남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사로 쓰면 됩니다. 남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성인도 남녀 한다고 표현해요. 성인 남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통 뭐 그 음식 남녀라는 중국 영화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하더라고. 음식 남녀라는 거는 이제 먹는 거, 그러니까 저기 음식, 그러니까 마시고 씹어 먹는 것과 뭐 섹스 이런 식의 번역어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홍콩 영화인데 그걸 그냥 그러고 쓰고 말았더라고. 당연히 성인도 남녀를 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퇴계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쪽에서 돌아다니는 유머인데, 아이고 퇴계 부인이 이렇게 빨래터에 사고 있는데 동네 안악이, 아이고 어떻게 저런 퇴계 선생 같은 도학자랑 어떻게 사느냐, 재미도 없고 말이야. 참 안 됐어. 그랬더니 퇴계 부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밤에도 퇴계더냐? 지금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밤에도 퇴계더냐? 밤엔 더 퇴계 나와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손을 번성시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가 남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남녀라는 게 잘 되면 이 선으로 가지만 우리가 다 남녀의 결과물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남녀를 해서 애 많이 낳아야죠. 그것과 그 남녀가 삐뚤게 돼가지고 범죄로 가는 경우 그게 바로 이 정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노애락 애오욕 했을 때 그게 뭐 특별히 정확한 분류법은 아니지만 뭐 거기에 사랑 애자가 들어갔을 때 사랑 애라는 게 잘만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문명 화육의 세계죠. 그런데 잘못되면 이게 범죄의 세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주자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바로 왜 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심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예요. 다 포괄한다고 하셨잖아요. 포괄하기 때문에 이 불선이 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자학에서는. 그런데 왕양명은 야 그러면 안 되지. 심은 좋아야지. 그래서 심 자체가 리가 돼야지 성이 리가 돼서는 안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왕양명 쪽인 것이죠. 저거는 심을 너무나도 순수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식으로 본 거고 그러나
아까 장제에서도 봤지만 심은 불순한 할 수 있습니다. 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통적인 요법에서는. 그러나 현대적 요법에서 아유 너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할 때 마음은 주로 아주 고운 거죠. 착한 거죠. 이미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 나 네 마음 알아, 네 욕심 알아 이렇게 나 이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너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줘? 그래 네 마음은 욕심, 너 욕심 덩어리지 뭐. 그 네 마음이 욕심이지 뭐. 이거가 오히려 고대적인 용법이라면 현대적인 용법은 마음 하면 이렇게 순수하게 보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증리설이고 성리학이라고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 아닌 거죠. 이쪽으로. 그런데 사실은 크게 봐서 이게 말이 그렇지 시인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정이 다 성이 돼야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또 성리학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왜? 뭐냐면 이게 그래서 그때 싸우는 게 바로 미발과 이발인 거예요. 미발과 이발. 아직 대상을 안 보고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순선해요. 근데 뭘 만나, 어우, 맛있는 냄새가 나! 이럴 때 내가 어디로 가냐 이거죠. 훔쳐먹을 수도 있고, 얻어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머니부터 드릴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이때, 이발했을 때는, 이발, 이게 나왔을 때는 나빠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런 거 갖고 싸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 요 정도가 바로, 예. 선빵에를 가보면요, 무슨 뭐 용서하는 얘기, 마음 다스리는 얘기 하다가 이런 때 정서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제가 그걸 정서가 좋은데 왜 정서를 일으키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딱 이 얘기. 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욕구가 들어간. 정서가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왜 정서를 이렇게 이럴 때 정서를 일으키지 말라. 그건 정서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걸로 뭐 맑게 알아듣지만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시를 쓴다든지 장난을 하는 사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걸리시죠. 예, 예, 예. 그래서 항상 걸렸었는데 뭐 그냥 저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예, 미발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미발로 돌아가 생각해라. 예. 기발이 아니지.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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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 순수한 상태를 얘기할 때 그래서 정서라고 하면 정이라고만 하면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이런데 정서가 말도 안 된다. 정서를 눌러야 된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저 서양식으로 정동이라는 말 적도 써요. 또 그래요? 정동, 어펙션 해서 정동이란 말도 쓰고. 드라이하게 정서. 예예. 사실 정서는 좋은 뜻을 많이 쓰는데 예. 서도 얼마나 귀찮은 진짜 이게 펴는 건데 이게 이 선데 이게 축 펴는 건데 이게 예. 어느 서재? 뭐 어떤 서자? 정서적이다. 아 이거요? 이거 이건가? 이거 예예 예. 예, 예. 아, 서정적이라고 할 때? 글쎄, 모르겠어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학자들에게는 서정적인 것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강하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너무나 예의 중심이고 예, 바로 이거, 이게 주장의 해념이 바로 이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존철리하기 위해서 거인욕, 인욕을 없애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학자들에 대한 반론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거해라. 그리고 그것의 근거를 뭐로 잡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심은 사실 가짜 문거라는 얘기하는데 위태하고 상서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 근데 그게 가짜라는 얘기가 있어요. 위 오로지 위위하고 오직 저 위태롭고 천리는 또 밑자서 잘 안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들이 할 거는 어려운 천리의 길로 가야 하고 인욕을 눌러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론자들이 기를 청대의 기론자의 기를 얘기하면서 욕망을 왜 긍정 안 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대에서는 그
이 바로 이런 거에 대한 긍정들, 욕망에 대한 긍정들이 나오는 거죠. 왜 인용이 나쁘냐? 그건 심하다. 왜 인용을 나쁘다고만 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이 심 자체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이기론자들이 기론자들이 되면서 기론자들은 욕망에 대한 긍정이고 이로써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마라. 너무나도 그건 강압적이고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청대의 기론자들이었어요. 사람이라고 보이는 것은 가죽을 통해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가죽 자루 속에는 수많은 짐승이 안에 있잖아요.